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금년 마지막 달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예수 믿은 동기도 다르고 또 믿게 된 여러 가지 과정도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배후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우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또 가지고 계시는 그 지복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생각만 해도 황홀한 것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짧은 한 생을 살 동안 가장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서 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현실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적어도 40년, 50년 후에나 일어날 거다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쯤 되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야 될 나이가 될 테니까요. 당장 뭐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는다면 모르지만, 그저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얼마 동안 살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다가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한 50년 후에나 바라볼 만한 것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50년 산다, 인생은 짧다고 하니까 50년도 별거 아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50년 그거 굉장한 세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30년도 긴 세월입니다. 왜 우리가 길다고 하느냐? 그 20, 30년 아니면 40, 50년 그 인생길을 걸어갈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산전수전 어려운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모든 고비고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을 겪을지 잘 몰라요. 어떤 슬픔과 고통을 맛볼지 몰라요. 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 앞은 예측을 할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도 결코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들어가서 뒤집다가 보면 뒤집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별의별 것을 다 만납니다. 거기에 그저 자기도 모르게 혹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만큼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욕구 불만을 채우고 나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점점 바빠지지 않습니까? 점점 경쟁이 살벌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은 저만큼 가버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맴돌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뛰다가 보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참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 말처럼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천국까지 가는 길도 험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만만치를 않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변덕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이 없을 때는 좀 잘해보다가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성경도 좀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좀 전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유혹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꽝 하고 쓰러져 버리면 그저 성경도 저만큼 가버려라 기도도 안 해 나중에는 술도 한 잔 마셔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한 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많지 않아요. 오늘 2부 3부 간증하시는 분들 들으니까 참 어려서 학습을 받았는데 학습받은 지 40년 만에 세례받는다고 하는 형제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예수 믿는가 하고는 남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암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주여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참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좀 좋으면 잘해보다가 좀 안 되면 그만두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좀 해보다가 마음이 식어버리면 손에서 나와버리고 설교 듣고 좀 감동이 되면 며칠 좀 잘해보다가 나중에는 감동이 식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변덕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이 익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뭐 여건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요. 오늘 조용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합니다. 시종 일관해야 돼요. 이 신앙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덕이 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조력모계식으로 아침에 이 말했다 저녁에 저 말했다 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게 변덕이 심하면 믿을 수가 없으면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원칙이 있고 분명히 가는 목적이 있고 사람들이 보아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어줄만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기분대로 사업하는 사람 성공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선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슨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어떤 브랜드 하면은 그저 별로 다른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가서 쉽게 삽니다. 그 브랜드 사가지고 한 몇 년 써보다가 또 새로 사야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리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있거든요. 신뢰감이 있다는 말은 그 브랜드는 항상 질이 좋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상당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하는 무언가 신뢰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관성이 없이는 그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수많은 식당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하필이면 거기 그 식당으로 왜 자꾸 갑니까? 그 식당 가면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있다. 잘해준다. 그 식당은 그래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온다 하는 나름대로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 식당이 일관성 있게 고객을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매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없이 날마다 변덕이 심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관성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나 일시적인 유행과는 거리가 먼 꾸준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요.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내하고는 무관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꾸준한 거예요. 항상 동일해요. 이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는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맞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일관성이에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어제처럼 나로 하여금 어제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일관성이에요. 그저께 하나님 앞에 행동했습니까? 그 행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 많은 사람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태도.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할 때도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관성입니다.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면 몇 가지 꼭 실천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12절 가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고 하는 말씀 나오죠.
부지런해야만이 사람이 일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함이 없이는 우리의 행동을 시종일관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100번 해도 게을러 빠진 사람은 그 행동 그대로 나가지 못, 그 결심대로 실천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망국의 병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게으름도 뿌리가 뽑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몸에 익어 있던 습관, 게으른 습관이 다 나중에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몸은 여전히 게을러 빠져 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매일 하겠다고 100번 일기를 쓰고 결심해놔도 한번 게을러가지고 실천 못하면 그다음부터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개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 빠진 것을 그저 팔자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꼭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사람은 꼭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일사불란하게 이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빠야 되는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세상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시간이 그만큼 남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만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미치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면서 또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제자 훈련 받아야 돼, 형제들과 봉사 생활해야 돼.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고 사회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두 배, 세 배 부지런하지 않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사랑의 여성도들 부지런하세요. 금년 초에 참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작심을 해놓고 12월에 와서 보니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게을러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 놓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딱 봐요. 똑바로 봐요. 성가대 날 쳐다도 못 봐요.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꼭 실천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인데 15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다 같이요, 약속을 받았나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니라. 야고보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오래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 이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견고하게 못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야단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손가락이 아파도 이틀, 삼일 끙끙 앓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빨이거나 치통이 있어도요, 뭐, 아스피린이 뭐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빨을 그냥 꽉 다물고 그냥 참는 거예요. 끙끙 알다가 참으면 나중에는 막 이빨이 못 견뎌가 쑥 빠져버린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막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그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참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뭔가 하나 먹으면 막 싹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참는 연습을 도무지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생활 하다가도 막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 중단해버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막 별거 없다 하면은 참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버리고 덮어버리고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환난도 못 이겨요. 고난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고난 뒤에 참 숨겨놓으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걸어가는 자가 시종일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불러주셨는데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종일관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경배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한 일도 있사오며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덕을 많이 일으킨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일관된 신앙생활, 견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